여러분 또 저 뭐 각자가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돼 가지고 이게 오전 중에 다 끝내야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압축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뭐 좋은 원고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요약해서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쓰신 글은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뭐 문집을 만들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래 중에 이 길례라는 게 있습니다. 길할 길자 전통 오래죠. 그러니까 길례라고 있는데 그 길례라는 말이 길할 길자가 들어가니까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게 길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게 오늘 길례가 되는 거죠. 왜 길례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이 단순하게 추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내일의 한국에 좋은 새로운 씨를 심는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에게 훌륭한 정신적 씨앗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길례가 되는 겁니다. 종묘제례라는 것도 길례입니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선배님을 오늘 이렇게 추모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고려대학의 미래 또 저희들은 뭐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만은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시혜를 심어서 나아가게 하자. 본인도 잔물결이 큰 물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쓰신 걸 보면 이분이 대단한 요즘 현대식 말하면 전략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소파 선생이 굉장히 전략가였다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린이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면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졌던 젊은 청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참 보절학생답다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하시는 선생님은 고려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신 그리고 우리 예술원 회원이시고 시인이시기도 한 유명한 평론가이시기도 한 최동호 선생을 모셨습니다. 좀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아주 요약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념식보다는 세미나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기념식만 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에게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그 저는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고 좀 야단스럽다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사실은 저는 시와 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왜 방정환 하는데 나왔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2013년 이제 퇴직을 했지만은 그 해에 방정환에 대한 최초의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장정희 박사가 방정환에 대한 최초의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할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학위 논문이 없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물론 했고 또 그 이전부터 왜 고려대학에서는 방정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고려대학에는 많은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발굴하고 고려대학의 의미를 무겁게 한국 사회에 갖도록 하는 일에 의외로 소홀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사실은 조지훈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래서 2006년도 문과대학 그 창립 60주년 국문과 60주년에서 조지훈 시비를 건립하는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국문과 총동창회에서 제가 나가지도 않은 회의를 열어가지고 저에게 이 회장을 맡으라 하고 조지훈 시비를 건립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아무도 호응이 없어요. 또 호응이 있다 하지만 또 눈치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저는 당시 대학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문과대학 조광 교수와 더불어 합심이 이루어져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저와 조광 교수가 사무처장을 찾아가고 뭐 부총장한테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모금이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월급을 담보하고 할 테니까 밀어달라 이렇게 해서 조지훈 시비가 고대 교정에 섰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기타 대학에 있는 시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중한 그런 시비가 건립이 됐죠. 그리고 한동안 이제 그 후유증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배 제자들이 시비 앞에 앉아 있거나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은 오로지 조지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는 것은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방정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묘하게 고대 극혜와 연결이 되고 또 개운사 쪽에 있는 땅과 연결이 되면서 비로소 방정환 선생님이 고대로 돌아오고 새로운 부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연보를 보면서 이 얘기가 조금 장황해졌습니다만 의문을 가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방정환의 유년 시절이 매우 불행했다는 것. 가계가 몰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려대학하고 보성전문하고 연결이 됐는가 하는 것은 아까 영화 속에서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 대화가 재밌습니다. 건병덕 씨가 얘기한 거. 지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짝 말랐지만 잘 먹이면 앞으로 잘 훌륭해질 것이다. 손병희 선생은 사회를 맞으려고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추천을 해라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정환이 찍혔는데 보니까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손병희가 그랬을 거예요. 저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고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정환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나 비난하고 초기에는 아주 부유했다고 그래요. 그 과정도 아까 영화에 나왔죠. 근데 이제 보성전문 손병희 선생이 하고 있던 보성전문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보성전문에 입학했다는 것은 고려대학교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민족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대 극혜하고 연결은 이제 1918년 3월에 입학하고 12월에 했는 동원령이라는 이 극을 최초로 했다는 이제 의미도 있고 보성전문 학생이었다는 것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3.1운동의 전초전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도교에서는 이미 3.1운동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18년 봄에 민족자결주의가 나왔고 준비를 하다가 거국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된 방정환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뭐 말씀드리면 길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고 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신문 지면에 보존학생 방정환이 강연도 하고 이런 거 다닌다 하는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연보에 안 나오는 것 중에 보면서 주목했던 것은 왜 갑자기 방정환이 보성 전문을 다니다가 일본 유학을 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뒤져봤더니 아마도 그 종로경찰서에 있던 일본 형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고 그 주변 자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동경에 천도교 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유학을 가요.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색동회도 만들고 뭐 이런 일련의 어린이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손병희 선생의 생각이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민족운동의 방향을 어린이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적극 협조하고 이런 방향에 잡지를 내고 책을 내고 어린이날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실무적인 모든 일을 한 것이 방정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정환의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양의 물결이 거대하게 밀려올 때 동학혁명이 있었죠. 동학혁명 실패했죠. 그러나 그 뿌리는 천도교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다시 3.1운동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천도교고 그 핵심에 손병희 선생이 있었고 그 사위인 방정환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이 어린이 운동에 이렇게 전념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나온 신문 기사라 있는 거 보면은 희망은 어린이에게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동학의 인내천 사상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하늘로 알는 그때 그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린이는 없었어요. 어른과 양반과 이런 사람들만 있었죠. 이것을 어린이에게 주목하고 어린이에게 확대하고 어린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자는 동학운동의 한 민족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방정환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날 제정과 어린이날 노래와 어린이라는 잡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보면 방정환 선생은 매우 뛰어난 이 화술을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을 웃고 울리게 할 수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에게 주목하고 어린이 활동을 하면서 낸 사랑의 선물이라는 이 책은 번역 동화집이었지만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책에 있는 동화를 이 방정환 번역한 동화를 읽었고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면서 자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방정환 선생은 이 본인의 어린이 운동이 사실은 민족 운동이고 미래를 향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밤낮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청중을 어린이들을 웃고 울리고 그리고 민족의식을 각성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어린이 운동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되지 않았겠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1928년에 그 세계 그 아동예술전람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 아동예술전람회를 주목하는 것은 아마 3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인성이라는 대구에 있는 화가를 발굴하고 이분이 여기서 특선 입상을 함으로써 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니까 방정환의 운동은 문화운동이나 이런 어린이 운동만이 아니라 그림, 회화 등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당시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3.1운동이 실패한 다음에 폐헌이 뭐 백조니 창조니 이런 것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문단에서는. 그러나 깊고 멀리 바라보고 어린이를 통해서 새 나라의 희망을 갖겠다는 아마도 손병희 선생의 의중이 실려 있었겠습니다만 방정환의 이런 운동은 단순한 문학운동을 넘어서 단순한 어린이 운동을 넘어서 깊고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조지훈 선생 얘기를 했는데 조지훈 선생은 1920년 사실은 음력입니다만 생이죠.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지훈 선생 바로 위에 형인 조세림의 어린 시절을 보면 방정환이 발행한 어린이 잡지를 탐독하고 조세림과 조지훈, 조동탁이죠. 어린 시절 이름은
두부 사람이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연극도 하고 동화도 읽고 동시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이 파급돼서 경상북도 영양의 산골에 있는 조세림, 조지훈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파장력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의 업적을 생각할 때 단순히 아동문학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운동사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동학운동, 3.1운동, 거기에 이어지는 어린이운동. 1910년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여권이 인정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투표권을 달라고 여성들이 아우성 치고 이런 시대에. 일본에서도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하물며 어린이에게 이런 인권을 주장하고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하늘처럼 받들어야 한다. 이런 말 속에는 어린이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문학운동의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폐허나 백조나 창조 또는 카푸운동이 벌어진 시절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수많은 어린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 고려대학하고 인연이 있는 조지훈 선생이 어린 시절에 동시를 쓰고 이럴 때 영향을 미친 그런 운동이었고 대구에서 천재화가로 알려진 이인성도 16살 소년일 때 방정환 그룹에서 추진한 세계아동예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함으로써 온 가족이 반대하고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찢어버리던 이 소년이 화가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20세기 한국 화단의 뚜렷한 화가로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방정환의 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3.1운동으로 하던 민족운동이고 그리고 현재의 운동이고 미래의 운동이라는 거죠. 어린이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는 점에서. 그래서 방정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린이가 자라고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자라면 자랄수록 방정환의 운동은 크고 넓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정환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신현득 선생님 말씀처럼 잘못 알려진 것들 또는 또 방정환에 대한 이 책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집중하고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서 방정환이 고려대학의 선배이자 고려대학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사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갈 때 고려대학 출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의미의 방정환의 어린이들이 오늘 기름초등학교 학생들 노래 불렀죠. 그런 어린이들이 방정환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키워나가는 한 출발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정환이 오늘 이 세미나나 이런 기념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일단 고대인의 가슴 속에서 살아나고 고대인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장정희 박사를 논문 지도 박사 논문 방정환에 대한 최초의 박사 논문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여기 총장이 계셔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다 전달을 했어요. 방정환을 살려야 된다. 고려대학의 자랑이 되고 앞으로 어린이 세상이 오는데 근데 진행하다가 유야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극예술연구회에서 나서니까 또 학교 땅이 관련되니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떻든 우리가 방정환의 의미를 새길 때 사실은 서울대학에도 없고 연세대학에도 없고 오로지 고려대학에 있는 방정환이
새로운 의미 부여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지훈 선생까지 연결시킨 것은 방정환 선생이 가지는 초창기적인 의미, 이것이 고려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기르고 고려대학의 문학이 뻗어나가는데 방정환과 조지훈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고려대학은 대한민국 어느 대학이 가지지 못한 훌륭한 문학적인 전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방정환은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문학의 출발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문학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방정환이 당시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불어넣었던 희망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지는 당대적인 의미를 넘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정환을 단순히 아동문학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문학의 첫 출발을 했고 아동문학을 통해서 민족 계몽을 했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의 한 방향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을 보았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정환 선생이 돌아가실 때 나는 가지만 어린이들의 미를 부탁하니까 잘 해주기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시작은 일단 고대인들이 그리고 고대 극회 멤버들이 그리고 앞으로 서현호 선생님 저는 이미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고대 젊은 교수들이 후배들이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매우 감명 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방정환 연구소의 김경희 씨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김경희 씨. 압축해서 시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정환 연구소에서 발표를 맡은 편집위원 김경희라고 합니다. 앞서 최동호 교수님께서는 그간 방정환의 업적과 현재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간 방정환 연구소와 신진 연구자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환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키워드로 살펴보고요. 방정환 연구소가 탐색하는 가치 그리고 방정환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인 재조명들 그리고 방정환 연구소의 해외 교류의 역할 그리고 지속적인 가치 추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뉴스 기사 검색을 보면 방정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키워드들은 아동문학가이거나 색동의 일본 중랑구청 망우리 흥사단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됩니다. 망우리가 이제 검색된 것은 영면에 교신 곳이 망우리이기 때문이고 중랑구청에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잡지 어린이 평생 동아지 어린이 문화운동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고려대학에서 이러한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다음에는 고려대학교도 이제 연관 검색에 검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보면은 웰컴 금융 그룹하고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저도 처음 봐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쪽 금융그룹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고 중랑구에서는 이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중랑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건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구청장님과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방정환 연구소가 탐색하는 가치는 아까 최동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정희 소장님이 2014년 9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을 모아서 방정환의 연구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 어린이 예술과 또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 학술 포럼 그리고 정기 학술지인 방정환 연구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2014년 9월부터 방정환의 원문을 매주 모여서 읽고 있습니다. 방정환의 원문 처음 시작은 개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일야와 사랑의 선물들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읽는 데 가장 주력은 어린이 잡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잡지를 지속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방정환은 왜 3월 1일에 어린이 잡지를 창간했을까요? 1923년 3월 3.1절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천도교 소녀운동의 불멸의 유산은 어린이 가슴마다 심어주는 3.1 정신과 민족 정기요 이 3.1 운동에 집중을 해서 창간일도 3월 1일로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여성 읽기를 시작으로 학생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어린이를 다시 읽다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요. 또 제2회 방정환과 세계 아동문학사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 잡지는 지금 현재 있는 잡지들의 목차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요. 또 신성한 동화를 들려주시오라는 단행본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연구라는 학술지를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정환의 이야기 마당격인 토끼의 재판은 그 식민지 시기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토끼의 재판이라는 연극을 어린이 잡지에 실었는데요. 실제로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아이들 3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인데 원래 17세기의 기본 자료에 보면은 여우의 재판이라는 작품으로 실려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 총독부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는 작품으로 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작품들을 왜곡을 시키는데요. 이때 방정환 선생은 토끼의 재판으로 작품을 내므로써 일본이 왜곡시킨 그러한 서사들을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 사랑의 선물을 또 복간해서 다시 만들고요. 저희는 방정환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환 주변에 방정환과 함께 교유했던 인물들, 방정환 선생이 또 만해 한영훈 선생과도 교유했기 때문에 만해 기념관을 찾아서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배경들 이런 것들도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 3월 1일 그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가 봄이라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방정환의 시간은 아직도 흐른다라는 기획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정환 어린이 평화 노래잔치를 중랑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방정환의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정환은 문학만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것, 지금으로 치자면 어린이의 복합 문화 예술을 모두 담당하셨는데요. 어린이와 관련된 사상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의 놀이감, 뭐 놀이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관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정환의 사상과 어린이 예술을 만난다를 부산 학술대회를 통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방정환과 세계 어린이 책 이야기 나눔이라는 것은 방정환이 처음 책을 낸 것이 사랑의 선물인데요. 사랑의 선물은 이제 외국의 동화 작품들 번안을 해가지고 실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과의 교류들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고요. 실제로 방정환 선생님이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셔서 단행본으로 나온 책은 이 사랑의 선물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잡지에는 그분이 고래 동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옛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고 실제로는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옛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저작들이 이제 어린이 잡지에는 남아있지만 실제 단행본으로는 남아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저작들이 우리가 어린이 잡지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방정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 방정환과 어린이날 만나는 특별 전시회가 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울학교라는 곳에서 방정환의 사상을 담은 학교 교육 그리고 유치원 교육을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5월에 독립운동가 방정환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노래잔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고대에 이제 역사학과를 나오신 한국사 편지를 쓰신 박은봉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사 편지는 어린이들한테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또 영어로 발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방정환과 어린이날 그리고 불켜는이라는 작품이 소개되고 있어서 이제 외국으로까지 방정환의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정환은 저희 방정환 연구소에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환 재단과 또 한국 아동 청소년 문학회에서 방정환에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이제 아동 문학을 연구할 때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거기에 주춧돌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분이 이제 방정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가 열렸고요. 또한 방정환 재단에서 다시 쓰는 방정환 문학. 내가 방정환이다. 그러니까 방정환의 작품을 누구나 그 작품을 가져다가 새롭게 쓰고 새롭게 읽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방정환 재단에서 120주년 기념으로 방정환 전집이 탄생해서 이제 방정환 연구의 어떤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문화연대에서는 방정환 전집 정본 읽기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의 큰 스승이라고 해서 제1부 한글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방정환 선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정환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에 아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지향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또 해외 교류인데요. 저희가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IBBY 학회에서 방정환을 알리는 발표와 또 그리스 한글학교에 가서 방정환의 책과 우리나라의 책을 소개하는 그런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동호 교수님의 제자이시고 제자고 또 방정환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오른쪽에 지금 활짝 웃고 계신 분이 장정희 선생님 소장님인데요. 지금 현재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덴마크와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방정환과 한국 문학을 알리기 위해서 일정으로 떠나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방정환을 알리고 또 한글학교에서 방정환의 이야기와 방정환의 동화극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방정환이 지닌 콘텐츠를 이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획 전시로 기획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정환의 기초 텍스트가 마련이 되었고 방정환의 예술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지가 만들어졌고 또 방정환의 사상과 철학의 실천 방향이 발전되고 있어서 방정환 학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방정환 학은 단순하게 방정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환이 시작한 어린이 문학, 또 어린이 문화 예술, 또 그 주변에 언저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지 저희 방정환 연구소가 추구하는 가치도 방정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정환이 했던 선구적인 그런 업적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지속적인 가치는 좀 전에 최동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928년에 세계 어린이 예술 전람회를 기획했다는 건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통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한테 작품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전람회는 서울에서만 경성에서만 열렸던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순회 전람회를 하게 됐는데 지방에서는 이제 더 요청을 해가지고 더 연기해 달라 더 연장해 달라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현재에도 세계 아동예술 전람회라는 전시는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928년에 방정환 선생은 이런 기획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 조선 반도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 어린이들과 교류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세계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아동예술을 발전시키고 세계 평화정신을 전파하고자 세계 아동예술 전람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방정환이 만들었던 1928년에 만들었던 그런 정신들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정환 기념관 조성이나 방정환의 극예술과 관련된 활동으로 극장 건립은 대한민국 어린이날 100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또 방정환을 기념하고 방정환 연구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도 여기 센터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아동예술을 자료를 공유하고 단순한 극예술의 공연장 차원을 넘어서서 또 어린이가 함께 뛰놀고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이 된다면 참으로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참 말씀을 끊기가 뭐 죄송해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돼서 지금 거의 12시가 가까워졌는데 아직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재연, 여러 가지 재연이나 질문 같은 것을 이제 좀 하겠는데요. 조대원 원로 아동문학가께서 제안하시는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나오시죠. 시간이 적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 여기 와서 새로운 체험을 참 색다른 체험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학 캠퍼스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부르는 청아한 노래를 듣는 건 참 생전 처음입니다. 아마 이런 대학에 어린이들이와 노래 부르는 일도 아주 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에 올라면은 6학년 아이라면 한 6년 더 기다려야 할 것이고 저학년 아이라면 한 10년 더 기다려야 할 것이고 미래를 살 어린이들이 대학에 와서 구경하고 간다. 이거 자체가 참 그 어린이들에게도 색다른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동문학을 하는 창작을 하는 저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작품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그 꿈과 희망의 어떤 작은 씨앗이라도 하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참 감탄했습니다. 마치 아주 잘 준비된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것 같이 다양한 내용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보여주셨는데 공이 많이 들고 정성을 다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행사가 여기서 있었다는 걸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신다면 지하에서도 아주 흐뭇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한 여러분에게 감사 그리고 지하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연이라고 하셨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호 선생님도 언뜻 비치셨지만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리고 이벤트성으로만 끝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또 몇 년에 한 번 경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게 저기 이벤트성 행사보다 학술적인 이런 행사로 좀 발전해 나가기를 주최 측에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이 주최 측이 드리는 것은 이 아동문학 개별적으로 연구하면 아무래도 좀 연구가 소홀해집니다. 평생을 이 연구와 강의로 사시는 교수님들께서 이 방정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물이 나와가지고 저처럼 글을 쓰는 사람, 창작을 하는 사람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성과물을 좀 내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네. 요청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그리고 박길수 선생님 나오시죠. 예. 네. 네, 아 올라가세요. 말씀하시겠어요? 저기 천도교 청년회 모시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네. 양윤석 씨도 나오시고 빨리빨리 좀 나오시고 양윤석 씨는 고대 연극 백년사를 지금 집필하고 계십니다. 이창건 씨는 한국 아동문학 아동문학인 협회 장이시고. 장수경 선생님은 지금 오늘 못 오셨고 이렇게 해서 아 저기 아 오셨구나 아 오셨구나 그러면 이제 네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박 선생님 먼저 네. 간단하게 좀 시간이 지금 예, 다 지나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앞에서 방중환 선생과 이 고대 인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좀 더 덧붙이는 말입니다. 우선 방정환 선생의 이 모든 활동은 앞에서 몇 분 말씀하셨듯이 이 천도교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이 천도교 청년회라고 하는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하고요. 그 방정환 선생 활동이 어린이 운동, 어린이 잡지, 그 동아구연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폭넓은 운동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년이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창간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개벽 창간호가 일제 그 압수되어서 발행이 못 되었는데 압수된 이유가 그 창간호 표지 그림이 지금 고려대학교 교정에서 있는 호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와 개벽지 그리고 방정환의 인연이 그렇게 이 훨씬 더 폭넓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방정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보태면 그 개벽 잡지를 1920년에 창간을 해서 폐간될 때까지 이끌어갔던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라는 분하고 김기전이라는 분하고 차상찬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모두 고대 출신입니다. 세 분 다 고대 법대와 관련이 있는 분인데요. 천도교 교단 내에서도 엄청난 지식인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감이 없는 그런 사상들을 전개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로 가는 이 땅 안에 이 땅을 파면 엄청난 보물들이 더 묻혀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길수 선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고대 연극사를 저자인 양윤석 씨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방정환 선배님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방정환 선배님 하면은 어린이 운동, 아동문학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땅에 연극, 한국 신극을 처음 시작한 연극인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청년문화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을 시발시킨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방정환 선배님이 1918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에 반 정도는 바로 그런 운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어린이 운동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1918년부터 약 제 추정으로 한 24년, 25년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활동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극작가였고 연출가였고 그 다음에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료, 즉 그 희곡이나 작품이 별로 발굴된 게 없고 전언만 남아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데 우리 연극인들은 바로 그런 점을
좀 더 깊게 연구해서 이 땅의 연극을 처음 시작하신 방정환 선배님의 공로를 다시 한번 깊게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1918년 방정환 선배님께서는 바로 그 고려대학교 안에서 연극을 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청년들과 같이 동원령, 3.1운동을 예비하는 동원령이라는 작품을 쓰고 연출하고 직접 출연도 하고 하셨고 그 다음에 1920년에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청도교 청년극회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작품을 쓰고 번역하고 해서 1921년에 전국 순회 공연을 갔습니다. 그 공연이 바로 신생의 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자탄의 세월이라는 작품이 있고 식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직접 쓰거나 번역하거나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한국 연극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우리가 그 연극하면 극예술 연구회 토월에 이 정도만 기억하는데요. 이거 학생극입니다. 그러면 동원령도 그렇고 신생의 일도 그렇고 이게 또 학생극입니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윤석 씨였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창건 한국 아동문학인 협회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아동문학인 협회 그 회장 자격으로 여기 올라와 앉았는데요. 저는 아동문학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동문학인 협회는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어린이 문화운동과 문학운동의 그 뿌리를 바탕으로 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아동문학 단체입니다. 이렇게 우리 단체가 한 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동시를 쓰고 동화를 쓰고 어린이를 위한 그 연극 극본을 쓰고 그런 단체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아동문학을 대접을 하는가. 최동호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우리 고대인들 여러분들께서도 한국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로는 그 손자, 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아이, 어린이들에게 동화집 한 권 선물하고 동시집 한 권 선물하는 그런 실제적인 어린이 문화운동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겠지만 사회 주변에서 또는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아동문학에 대한 그런 의식이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동문학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고대 이렇게 쪽에서도 아동문학에 대한 그런 활발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것이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그 뜻을 계승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건대학의 장수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전에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려니까 좀 떨립니다. 저 이 고려대학교 와서 제가 도서관에서 가장 좋았던 게 그 어린이 관련된 잡지라든지 이런 옛날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동화 창작도 했고 그리고 또 연구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고려대학교 그 국문과의 교양 교과목으로 아동 청소년 문학의 이해라는 것을 처음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이게 서울대
연대에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 메이저 대학 내에서 국문과에서 처음으로 열어준 아동 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이 딱 하나 있는데 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좀 흥미를 좀 부여해주고 아동 콘텐츠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인재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수업 안에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세계에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 그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 이야기가 또는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을까 이제 같이 검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홍지팥집입니다. 옛 이야기가 앞에 이렇게 서열로 올라가 있고요. 사실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들은 아예 번역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좀 알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학생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의 창작 그 아동 창작들이 이렇게 세계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구나, 옛 이야기 정도만 소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서 많은 콘텐츠를 좀 생산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을 알리는데 아동 문학도 하나의 영역으로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에서 좀 많이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국문과에서 아까 극예술 쪽에 그 장정환 선생님이 많은 작품들도 남기고 활동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희곡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문학만큼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학을 좀 양성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게요. 네, 좀 줄여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대나 연대 같은 데는 아동문학을 박사학위나 이런 걸로 잘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대에서만 1990년대 중반부터 박사학위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전국에 아동문학 전공자들이 교수로 나가 있습니다. 그 고대의 성과라고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동문학 전공을 좀 만들어주셔서 연구도 할 수 있고 후학도 양성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서울 캠퍼스 안에서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겸해서. 자, 그러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 드렸고 제 차회는 이제 이걸로 끝내고 성명숙 씨 나오시죠. 이제 한 10분 동안만 낭독극으로 우리 대선배님의 작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시간 때문에 더 이렇게 연장을 못해드려서. 다음이 점심시간을 좀 길게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 때문에 교수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토론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이 바로 나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하신 것도 많고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쪽의 얘기를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요 끝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토론해 주신 네 분과 또 좌장을 맡아주신 서현우 교수님, 그 다음에 또 발제해 주신 아동문학 그 조대현 선생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3부라고 해야 될까요? 3부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120주년 기념 행사가 알차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3부는 여러분이 아까 가끔 어떤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그 동원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대에서 처음으로 썼고 선생님이 썼고 했던 그때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영영령 아니면 땡땡령 이렇게 그때는 본래 이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동원령인데
21세기 새로운 리얼리즘 연극으로 떠오른 신의 작가이자 연출자입니다. 강훈구 연출께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강훈구 연출이 이 동원영 공연을 소개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서울시하고 성북구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강훈구 연출께 마이크를 넘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연극 작가 그리고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훈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자리, 마지막 순서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 앞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는 좀 대충 다녔었는데 연극하고 막 이렇게 노느라 연극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자리에도 서고 참 연극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제가 공구학번인데 정말 학부 때 이렇게 수업을 저를 가르치셨던 네, 선생님도 이제 여기 와 계시고 네, 여러 극예술연구의 선배님들도 이렇게 예, 오셔가지고 너무 떨리는데요. 사실 방정환 선생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법과대가 없어지고 자유전공학부라고 생겼는데 거기 첫 번째로 들어갔었거든요. 법과대학 후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대에서 저는 극회에서 연극을 처음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되게 비슷하고 저도 학사경고 맞아서 졸업 못할 뻔했는데 되게 어쨌든 저는 뭐 졸업은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31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곧 31살이 되는데 내년이면 해놓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해놓은 거는 별로 없는데 마침 연극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제 저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극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 동원영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남아있지는 않은데 말 그대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가 이제 좀 이제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벌러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제 나가 있는데 이제 빌린 돈을 받으러 고리대금업자 일본인 고리대금업자가 이제 와가지고 채근을 하는 거죠. 돈 내놓으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그 사정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와 이 남편 역할을 방정환 선생님이 직접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이 희곡을 쓰고 연출하고 이제 배우로도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거죠. 제가 대학원에서 연극을 공부를 하면서 요새 독일 연극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극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치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연극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연출가들, 이제 연극인들이 많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연극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방정환 선생님이야말로 그 연극 자체를 이제 정치로 이제 만든 사람이 아닐까. 연극하는 공간,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이제 말 그대로 3.1운동에 같이 참여하자 이런 의미에서 동원영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연극을 그 시대부터 벌써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2월 중으로 저희가 그 4.18 기념관에서 이제 성북구 주민들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생분들을 모시고 동원영이라는 연극을 이제 100년 만에 다시 새롭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것을 발명을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실 저희 청년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청년이라는 말이 되게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어떤 계속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을 계속 굴리고 있는 밑에서 굴리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요새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 쓰면 굉장히 쑥스럽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이 방정환 선생님의 동원령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좀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계시는 분들,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만 방정환 선생님을 다시 모시는 연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북구에서 한다 그러니까 저도 성북구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소파 방정환 탄생 120년 기념 행사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정환 기념사업준비단 그리고 여러 기관 단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이크가 이쪽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식을 마무리할 텐데요. 외부에서 오신 외빈께서는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모처럼 방정환 선생님을 고려대학교에 오랜만에 다시 모신 기념으로 저희들이 교과를 BG죠. BGM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 계실 때는 물론 이 교과가 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려대학교에서 방정환 선생님 관련돼서 다시 한번 기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교과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한번 들으시면서 고려대학교와 방정환 선생님 그 다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정환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순서로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면은 틀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큰 박수, 예, 방정환 선생의 탄생을 축하한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오늘 행사 있는 것으로 마실 텐데 아마 그 기관별로 조금씩 모이셔서 즐거운 담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마 순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사회 발주시라고 고생하신 선배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경식 네. 차장님께도 함께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